혈당 안정화를 위해서 오늘은 두부를 듬뿍 넣은 오믈렛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리명이 두부 달걀 오믈렛이잖아요. 네. 듣기만 해도 일단 건강해 보이는데 재료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들어가는 재료 뭐 보시다시피 집에 항상 있는 재료예요. 두부랑 달걀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포인트는 간을 액젓을, 액체 육젓을 넣을 거예요. 액젓의 향이었구나. 네. 네. 그리고 후추 조금, 그리고 쪽파 넣어주시고요. 이제 기름을 둘러가지고 오믈렛을 만들어 올 예정입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재료가 어렵지 않습니다. 네. 냉장고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재료인데요.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네네. 일단 두부를 이제 깍둑 썰기를 제가 할 거예요. 네. 제가 두부를 써는 동안. 자, 그럼 예인 MC께서. 어, 제가요? 네, 달걀을 좀 풀어주시겠어요? 드디어 제자로 받아주시는 건가요? 네. 아, 제가 뭐 요리를 잘하진 않지만. 요 정도는 합니다. 네. 달걀 풀고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서. 아. 우선 두부는 이렇게 1cm 조금 안 되는 크기로. 네. 깍둑 썰기요? 네, 깍둑 썰기를 해주세요. 그냥 막 으깨면 안 돼요? 뭐 으깨주셔도 되고요. 예. 그 숟가락, 뭐 포크 같은 걸 으깨주셔도 그 식감이 또 독특하니까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저는. 두부 한 모, 네. 달걀 세 개. 오믈렛을 많이 먹어봤는데 저는 오믈렛 안에 두부가 들어가는 나도 거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좀 궁금해요. 어떨지. 그래도 뭐 담백하면서 상상이 가는 맛이기는 하죠. 네. 네. 두부가 네. 여성들한테 좋고 그럼요. 다이어트도 좋고 당에 좋고 네. 단백질도 있고 하면 단백질도 네. 많고. 어, 네, 잘 해주셨습니다. 잘했네요. 네. 그러면 먼저 네. 액젓을 넣어서 좀 간을 맞출게요. 이렇게 액젓 살짝 넣어주시고 한번 섞어주세요. 네. 액젓 넣으면 달걀 비린내도 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비린내가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으면서 또 액젓의 감칠맛이 가미 되기 때문에 풍미도 훨씬 좋죠. 네. 여기에 후추를 솔솔솔 뿌려서 네, 섞어줍니다. 네. 아유, 두부가 다칠까 봐 생각해야 돼요. 팍 하면 안 되거든요, 또. 그렇죠. 네, 기름을 좀 둘러주시고요. 예, 아우 너무 잘 섞어주셔가지고 네. 오늘 또 특별히 맛있을 것 같네요. 제자를 좀 받아주세요. 아, 네, 오늘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아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달군 팬에 달군 팬에 중불 정도에 하면 될까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칙 소리가 날 정도로 충분히 달궈주시고요. 맛있겠다, 저거. 네. 맛있겠다. 그렇게 안 맛있을 거예요. 근데 저 달걀이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돼요. 어. 맞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근사하잖아요. 네, 뭔가 그렇죠. 아침에 식전 30분 전에 드시게 되면 이제 혈당을 좀 안정시키는 식품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호주 연구팀이요 식전 30분에 단백질을 섭취하게 될 경우 식후 2시간 혈당이요 최대 50%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전에 단백질을 먹게 되면 소장에서 내장 호르몬을 분비해서 위에 있는 음식물 배출 시간을 최대 50%까지 연장해 준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위에서 천천히 음식물이 분비가 되니까 소화도 좀 천천히 되고요. 또 혈중에서 포도당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후 혈당의 증감이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하나 있습니다.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은 식욕 억제 호르몬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하게 되면 또 폭식이라든지 또 과식 같은 것을 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식전에 먹는 두부 달걀 오믈렛이 확실히 도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는데 지금 식재료에 있는 단백질 한번 살펴볼까요? 달걀 한 개에는 단백질이 한 6g 정도가 들어있고요. 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8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 조절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